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3. We are all connected. 심화 문법입니다. 레슨 3. We are all connected.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3과의 디스커버링 그래마 심화 문법입니다. 포인트 1. 시간의 접속사 더하기 ing. 자, when이나 while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 부사절의 주어와 비동사는 종종 생략이 됩니다. 그 결과 부사절은 접속사와 분사 또는 접속사와 형용사 또는 접속사와 전치사 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While he was climbing the mountain, he hurt his leg. 자, 그가 산을 오르는 동안에 그가 그의 다리를 다쳤습니다. 여기서 he was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When you are angry, you should count to 10 before saying anything. 자, 화가 날 때 당신은 자, 어떤 걸 말하기 전에 10까지 세어야 한다. 자, 여기서 you are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예문입니다. I was interested in math when I was at school. 자, 내가 학교에 있었을 때 나는 수학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I was가 생략되고 when at schoo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마 팁입니다. If, unless, though, although 등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에 주어 더하기 비동사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Though he was sick, 비록 그가 아팠지만 he was가 생략된다는 거죠. He went to school as usual. 그는 평상시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As usual, 평상시처럼. 두 번째 예문입니다. Let's have dinner. 저녁을 먹읍시다. Unless you are too tired. 당신이 너무 지치지만 않는다면. 자, unless 다음에 나오는 you are가 생략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Although he was angry. 비록 그가 화가 났지만. 자, although 다음에 나오는 he was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He listened to me patiently. 그가 인내력 있게 나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Patiently 하면은 인내력 있게 라는 뜻이죠.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입니다. I realized my mug was leaking while blank from it. 자, 빈칸에 알맞는 말은 drinking이죠. 자, 그것으로부터 물을 마시는 동안에 내 머그잔이 새고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자, leak이라는 것은 새다 이런 뜻이죠. 자, 정답은 drinking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Try not to read or watch TV. 자,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TV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자, when 뭐뭐 할 때, 자, when eating 먹을 때, 자, 밥 먹을 때 책을 읽지 말고 TV를 보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자, 1번입니다. While waited in line for coffee. 자, 뭐 잘못했죠? 그렇죠. waited를 waiting으로 바꿔야겠죠? While waiting in line for coffee.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She tried to get Wi-Fi. 그녀가 와이파이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자, 2번입니다. Don't move around when 다음에 having을 쓰는 게 맞습니다. having a meal. 자, 당신이 식사를 할 때 when having a meal. 자, 당신이 식사를 할 때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have를 having으로 바꾸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주어진 우리말 뜻에 맞도록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번입니다.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도구를 건넬 때 항상 조심해라. So, always be careful. 항상 조심하세요. So, when handing someone a sharp tool.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자, 2번입니다. 메리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좋은 차 한 잔을 마셨다. 자,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죠.
Mary had a nice cup of tea. 자, 메리는 좋은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A nice cup of tea라는 건 좋은 차 한 잔이죠. While waiting for a train.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시간의 접속사 ing 엑서사이즈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입니다. 자, while she was cooking, 그녀가 요리하는 동안에 I was reading the paper, 나는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1번 답은 cooking이죠. 자, 2번입니다. 자, if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면 we will go to the zoo, 우리는 동물원에 갈 것이다. 자, if 다음에는 날씨를 나타내는 빈칭 주어 it과 비동사 is가 생략되어 있죠. 자, 때나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if it is fine tomorrow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if 다음에는 it is가 생략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it is가 생략된 거죠. 2번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There is little privacy. 자, 사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When sharing a room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방을 공유할 때. 자, 2번입니다. While discussing the problem in depth. 자, in depth라는 거는 심도 깊게 이런 말이죠. 자, 그 문제를 깊이 토의하는 동안에 we had a serious disagreement. 우리는 심각한 불일치를 겪었습니다. 가졌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Tigers, 호랑이들은 one of the world's largest feline species. 자, feline 하면은 고양이과의 이런 뜻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종의 하나인 호랑이들은 have long been the kings of Asia's forest. 자, 오랫동안 아시아의 숲속의 왕이어왔습니다. Despite being 뭐뭐가 됨에도 불구하고 despite being the dominant predators of their habitat. 그들 서식지에 우세한 포식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they 호랑이들은 move silently 조용히 움직입니다. And remain unseen most of the time.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여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야생에서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 it is no surprise that 대절리아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Tigers have been feared and worshipped by humans for centuries. 호랑이들이 인간에 의하여 수세기 동안 두려움을 받아왔고 존경, 자, 숭배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Standing as a symbol of power and courage. 권력,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면서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호랑이들이 두려움을 받아왔고 숭배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No surprise, 전혀 놀라울 것이 아닙니다. The fact that 대저리아라는 사실, 어떤 사실? Ancient rock painting, 고대 암각화가 pictures,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별히 포함하고 있다. Images of tigers, 자, 고대 암각화가 호랑이의 이미지를 특별히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show, 보여주고 있습니다. How closely tigers have been related to humans throughout history. 어떻게 얼마나 밀접하게 호랑이가 역사를 통해서 인간과 연관이 되어져 왔는지를 호랑이의 이미지를 고대 암각화가 특별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5번. 호랑이는 역사적으로 인간과 관련이 없다. 아니죠. 인간과 관련이 있다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4번. 윗글에 밑줄 친 우리말 뜻에 맞도록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imagine, 상상해보아라. How Asian people, 어떻게 고대인들이 must have felt, 느꼈음에 틀림없었는지를. When encountering tigers in the wild, 야생에서 호랑이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래서 정답은 When encountering tigers in the wild,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5번 다음 두 문장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각각 우리말로 옮기시오. 자, 1번입니다. I'm at a poet and a writer. 자, 이 어가 각각 걸리죠. A poet 그리고 a writer. 각각 걸리는 각자 소유입니다. 자, 나는 시인 한 명과 작가 한 명을 만났다. 다 앞에서 두 명 만난 거죠.
자, 그에 비해서 2번 I'm at a poet and writer. 자, 이 어가 poet에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 어가 writer에도 걸립니다. 공동소유라고 하죠. 자, 나는 시인 겸 작가 한 사람을 만났다 라는 뜻이 되겠죠. 6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ush the button. 버튼을 눌러라. And it will open. 그러면 그것이 열릴 것이다. 자, 명령문 and입니다.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자, 정답은 if죠. If you push the button. 당신이 버튼을 누른다면 it will open. 그것이 열릴 것입니다. 6번 정답은 if입니다. 7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rain or shine. 비가 오든 해가 쬐든 간에 We will start. 우리는 출발할 거야. 그렇죠. weather를 쓰죠. Whether A or not. 자, A든 A가 아니든 간에. 자, 비가 오든 해가 쬐든 간에 We will start. 우리는 출발할 거야. 그래서 7번 정답은 weather를 쓰는 게 맞습니다. Whether it is rainy or shiny, we will start.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자, 8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Shut up! 입 다물어! 우와, 그렇지 않으면 I will turn you out. 내가 널 쫓아낼 거야. 자, shut up, 입 다물다. turn out은 뭐뭐로 판명되다. 누구누구를 쫓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명령문 우와입니다.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unless you shut up, I will turn you out. 입을 다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쫓아낼 거야. 그 다음에 unless는 if not의 뜻이니까 if you do not shut up, I will turn you out. 같은 문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9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자, He does not drink. 그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Nor does he gamble. 그는 도박도 하지 않습니다. 자, 부정어가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의 위치가 도치가 되죠. 그래서 does he gamble이라는 도치 문장이 나온 거죠. 자, he does not drink.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요. He does not gamble either. 그는 또한 도박도 하지 않습니다. not과 either를 결합했을 때 노화가 되니까요. 빈칸에 할 만한 말은 either가 맞죠. 10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자, not only but also be. A일 뿐만 아니라 be도 또한 이란 뜻입니다. 자, not only you but also he is right. 당신뿐만 아니라 그 남자도 맞다. 자, 바꾸면은 he as well as you is right.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3과의 Discovering Grammar Point 2 As if 가정법 과거형법입니다. 자, as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은 주절과 같은 시점의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가정법 과거 구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시문을 보겠습니다. 1번 Mom treats me as if I were a child. 엄마는 마치 내가 아이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 이 말 속에는 actually, 실제로 I am not a child. 나는 아이가 아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It seemed as if she read my mind. 자, 그녀가 나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보였다. 이 말 속에는 actually, 실제로 she didn't read my mind. 그녀가 나의 마음을 읽지 않았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절이 현재일 때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가 되고요. 주절이 과거일 때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과거가 됩니다. as if가 이끄는 절의 내용이 사실인지 가정인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as if 절에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하여 직설법을 이용합니다. She looks as if she is angry. 그녀가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뭐 이거 직설법입니다. 이거 화가 났을 수도 있는 경우예요. 하지만 이걸 만약에 이렇게 쓰면 뜻이 달라지죠. She looks as if she were angry. 그녀가 화가 안 났어. 하지만 마치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가정법은 실제로 화가 나지 않은 경우죠. 자,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주어진 우리말 뜻에 맞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입니다. 그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한다. 자, innocent, 죄가 없는, 순진한. 자, he talks as if he were innocent. 그가 마치 순진한 것처럼 그가 말하고 있다. 이 말 속에는 in fact, 실제로는 he is not innocent. 그 남자가 순진하지 않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주절이 현재일 때 종속절의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입니다. 2번은 조심해야겠죠.
그녀는 마치 유명인사인 것처럼 행동했다. A celebrity는 유명인사입니다. 자, 바꾸면은 she act as if she were celebrity. 자, 주절이 과거일 때 as if절의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in fact 실제로는 she was not, 그녀가 유명인사가 아니었다. 자, is not이 아니라 was not을 쓴다는 거죠. 괄호 안의 문장과 의미가 통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1번입니다. She talked, 그녀가 말했습니다. As if, 마치 she knew Jim, 그녀가 Jim을 아는 것처럼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in fact, 실제로는 she did not know Jim, 그녀가 Jim을 몰랐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2번입니다. She treats me, 그녀가 나를 대합니다. As if I were her younger brother, 내가 마치 그녀의 남동생인 것처럼 그녀가 나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in fact 실제로는 I am not her younger brother, 나는 그녀의 남동생이 아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쓰시오. 자, 1번입니다. They love each other,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자, each other는 둘이서 서로서로 이런 뜻이죠. As if, 마치 they were the only people in the world, 그들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자,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입니다. 언제? 주절이 현재일 때. 자, 3과의 Discovering Grammar, 네, Point 2, As if 가정법 과거 설명입니다. 자, 엑서사이즈입니다. 1번, 다음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Stop looking at me, 나를 쳐다보는 걸 멈추시오. 자, as if, 마치 I had the answer, 내가 정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 이 말은 in fact, 실제로 I don't have the answer, 나는 정답을 갖고 있지 않아,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마치 내가 정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지 마시오, 이 말이죠. 2번, walk gracefully, 우아하게 걸어가시오. As if, 마치 you were carrying books on your head, 자, 당신의 머리 위에 책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것처럼 우아하게 걸어가시오. 자, 가정법 과거 were를 썼습니다. 이 말은, 자,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는 you are not carrying books on your head, 당신의 머리 위로 당신은 책을 실어 나르고 있지 않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자, 3번입니다. 자, I hate it, 나 싫어요. When my brother acts as if he were my boss, 자, 가정법 과거 were를 썼습니다. 그가 마치 나의 사장인 것처럼 나의 형이 행동을 할 때 나는 그게 싫어요. 자, 이 말 속에는 in fact, he is not my boss, 그 남자는 나의 사장이 아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2번입니다.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입니다. The child speak, 그 아이가 말합니다. As if, 마치 she were grown up, 그녀가 성인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 이 말 속에는 in fact, 실제로 she is not a grown up, 그녀가 성인이 아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2번입니다. Although they have little money, 자, little은 거의 없다, 비록 그들이 돈이 거의 없지만 they live as if they were rich, 자, 그들이 마치 부자인 것처럼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자, 가정폭과가 were를 썼는데 이 말은, 자, in fact, they are not rich, 실제로는 그들이 부자가 아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입니다. During my stay at the hotel, 내가 호텔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I felt as if I were at home, 내가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나는 느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집에 있지 않았다는 직설법 과거가 숨겨져 있죠. 따라서 I felt as if I were at home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2번, Betty talks to her daughter as if she were sister, 자, 마치, 자, 그녀의 딸이 그녀의 여동생인 양, 베티가 그녀의 딸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거 실제로는 베티의 딸은 베티의 여동생이 아니죠. 따라서 가정법 과거 were를 쓰는 거 맞습니다. 3번, she talked as if she were my mother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was를 were로 바꾸는 게 맞겠죠. 자, 그녀는 마치 그녀가 나의 어머니인 양 말했습니다. 자, 이 워즈가 틀렸죠. 따라서 3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he turned pale. 자, turn pale 하면 창백해지다. 자, 그 남자가 창백해졌습니다. As if, 마치 he had seen a ghost, 그가 유령을 본 것처럼. 자, 그가 유령을 본 것처럼 그가 창백해졌습니다. 자, 이상 없죠. 5번,
He behaves, 그는 처신을 합니다. As if, 마치 he owns the place, 그가 그 장소를 소유한 것처럼. 자, 그가 마치 그의 장소, 그 장소를 소유한 것처럼 그는 처신을 합니다. As if 절에 현재 동사를 써서 직설법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As if가 이끄는 절의 내용이 사실인지 가정인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as if 절의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하여 직설법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문제죠. 예를 들면은 She looks as if she is angry. 그녀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이거 직설법입니다. 실제로 화가 났을 수도 있는 경우죠. 이 문장에는 헷갈리면 안 돼요. She looks as if she were angry. 이 문장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She looks as if she were angry라는 것은 그녀가 화가 안 났지만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즉 가정법은 실제로 화가 나지 않은 경우죠. 직설법과 가정법의 차이를 꼭 알아두시고 두 문장의 차이점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were를 쓰는 게 맞을까요? was를 쓰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were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talks to me as if I were a child. I wish I were going with you. 이런 식으로 학교 문법에서는 가정법 과거에 비동사는 반드시 were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법책을 뒤져보다 보면은 preterit, 즉 과거 형태 was가 idealis 가정법 were를 대신해서 종종 쓰이는 경우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스타일로 그렇게 쓰이는 거지 공식적인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talks to me as if I was a child. I wish I was going with you. 이런 식으로 자 was가 were 대신에 쓰이는 경우는 대체로 비공식적인 스타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 was라는 단어가 were라는 단어와 300년에서 400년 동안 경쟁관계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was는 공식적인 were보다도 덜 공식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지긴 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were만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if가 생략된 도치 문장일 경우에는 반드시 were만 써야 합니다. 그리고 as it were 있는 그대로 자, 이 as it were 같은 고정된 형태일 때는 was를 쓰면 틀립니다. 꼭 were만 써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결론! 학교 문법에서 가정법 과거의 경우 비동사는 반드시 were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자, 4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she's an adult. 그녀는 성인입니다. You should not speak to her. 당신은 그녀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As if she were a child. 그녀가 어린 아이인 것처럼. 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입니다. 그녀가 어린 아이인 것처럼 그녀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 4번 정답은 3번 were를 쓰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들을 비교해보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쓰시오. 자, 1번입니다. She talks as if she were a singer. 자, 가정법 과거를 썼네요. 자, 현재 사실에 반대죠? 그녀가 마치 가수인 것처럼 그녀가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In fact, 실제로 she isn't a singer. 그녀가 가수가 아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She talks as if she had been rich. 자, 주절이 현재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네요. 직설법 과거입니다. 그녀가 부자였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한다. 이 말 속에는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 she wasn't rich, 그녀가 부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자, 3번 문제입니다. It is time that you went to bed. 네가 자러 갈 때이다. 자, 이때 went는 그냥 과거가 아닙니다. 가정법 과거죠. 아직 자러 가지 않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자, 이 문장은 It is time for you to go to bed. It is time that you should go to bed.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He talks as if he were rich. 자, 그가 부자인 것처럼 그가 말하고 있다. 가정법 과거입니다. 현재는 부자가 아니란 말이죠. In fact, 실제로 he isn't rich. 그 남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She feels as if she had been rich. 그녀가 부자였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그녀가 느끼고 있다. 자, 주절이 현재일 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입니다.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는 she wasn't rich, 그녀가 부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6번 문제입니다. She felt as if she were in a dream. 자, 그녀가 꿈속에 있던 것처럼 그녀가 느꼈다. 주절이 과거일 때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과거입니다. In fact, 실제로는 she wasn't in a dream. 그녀가 꿈속에 있지 않았다.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She felt as if she had been in a dream. 자, 주절이 과거일 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녀가 꿈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 자, 이 말은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 she had not been in a dream. 그녀가 꿈속에 있지 않았었다라는 대과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